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펼쳐보는 시간, 쿡북 시즌2 암예방 저당 레시피 조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박보경입니다. 선생님, 네.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풍도 네. 그렇고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네요. 감도 네. 보이고요. 자, 가을이 또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 쿡북 시즌2 암예방 저당 레시피도 결실을 맺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뽑았던 키워드가 추석 그리고 채소. 네.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단어 조합이긴 했는데요. 저는 네. 사실은 추석에는 잡채도 먹어야 되고 갈비찜도 있기 때문에 밥도 네.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속이 더부룩해져가지고 소화제 막 꾸역꾸역 먹고 저녁에 또 먹고 네. 실제로 정식식처럼 명절에 이렇게 많이 드시고 과식하고 응급실 찾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번 추석에는 저희 그 쿡북 시즌2와 함께 좀 자중하시면서 추석을 지내시는 게 어떨까. 네. 아마 오늘도 뭐 모두가 기억해야 할 레시피를 아마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건가요? 명색이 또 한가위인데 그죠? 또 정식 씨랑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실망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고기는 넣지 않지만 네. 고기 못지않은 뭐 소화도 잘 되면서 영양 네. 풍부한 보리굴비 채소쌈 제가 준비했어요. 네. 특별한 날 또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할 때 먹으면 또 좋을 것 같고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고 네. 또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보양 음식으로 실제 많은 분들이 또 즐겨 드시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럼요. 정식 씨라면 네.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자 재료 소개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보리굴비 쌈에 들어가는 주재료 보리굴비 준비되어 있고요. 색색의 재료 오색고명을 곁들일 거거든요. 네. 오색고명에 필요한 채소와 버섯류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여기에 같이 곁들일 쌈 네, 세 가지 쌈 채소 준비되어 있고 그냥 드시면 좀 심심하시니까 심심해요. 여기에 저당 쌈장 오늘 또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쌈장에 필요한 뭐 양념류, 그 다음에 채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료들 컬러가 지금 너무 다양해가지고 벌써부터 뭔가 먹음직스럽게 네. 느껴지는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제? 네. 주재료인 보리굴비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찐 보리굴비 준비했거든요. 이미 그런데 찐 거군요. 네. 이 한번 쪄낸 보리굴비를 또 이제 굽는 이유는 뭐예요? 열을 가하게 되면 풍미라든지 맛이 맞아요.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린맛도 살짝 좀 사라지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청주예요. 청주 없으시면 소주도 괜찮습니다. 청주나 이제 술로 비린맛을 밑간을 또 해주시면 네. 네, 좋습니다. 청주 이제 뿌린 다음에 한 5분 정도 뒀다가 네, 둬서 밑간 잘 배이면 페이퍼 타월 같은 걸로요. 이렇게 수분기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분기를 제거하고 네. 기름 예열할 때 좀 올릴까요? 그럼요. 네네. 팬이 가열이 되면 보리굴비를 한번 노릇하게 앞뒤로 구워볼 거예요. 불은 지금 한 중불 정도 되겠죠? 저는 근데 사실 다른 게 궁금했어요. 왜 보리굴비라고 하는지 이게 보리 먹은 생선인가 싶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이제 굴비가 보리를 먹진 않고요. 이제 옛날에는 생선을 이제 저장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쵸. 뭐 냉장 시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생선을 말리게 되면은 또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살은 또 퍽퍽해지고 맛도 떨어지고 저장성도 낮아지니까 이 선조들이 이제 보리에다가 조기를 저장해 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습기라든지 굴비와 가지고 있는 기름기 성분은 쫙 빼고 또 보리향을 먹은 조기는 또 이 살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풍미라든지 이런 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층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리굴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보리굴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잘 준비됐으니까 잠시 이제 식도록 두고요. 오색고명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컬러풀한데요. 그럼요. 뭐 채소든 버섯이든 맞춰서 뭐 상황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오색고명 준비할 때는 다 모든 재료가 좀 곱게 채를 썰어야 되거든요. 옐로 파프리카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보시면 좀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살짝 포를 떠줄 거예요. 우와! 지금 얘는 얇잖아요. 근데 네. 얘는 두께감이 있어서 포를 식감을... 안 뜨면 조금 네 두꺼울 수가 있어서 당근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당근. 근데 지금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 재료만큼은
그래도 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재료도 있나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암 예방 저당 레시피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요리에는 당근과 표고버섯은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 네, 당근은 이제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이 네. 들어있고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A가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건 잘 아시잖아요. 당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또 이제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능이 있고요. 항암 효과가 네. 있군요. 그래서 컬러나 맛도 너무 좋지만 효능이 또 좋으니까 당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고기와 또 비슷한 그런 식감과 영양이 들어있어서 뭐 채소와 생선 요리에 꼭 필요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또 이 표고버섯에는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뭐 대장암이라든지 뭐 췌장암, 위암 이러한 이제 암 예방하는 데 또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아, 네. 표고버섯이랑 당근은 꼭 미리 준비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오이는 사실 우리가 보통 채 썰 때는 어슷하게 썰어서 채 썼는데 네. 그렇게 썰게 되면은 길이가 다 제각각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돌려깎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사과 깎듯이 깎으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먼저 내가 원하는 두께가 있잖아요. 네. 아, 저희는 얇게 곱게 채 썰어야 얇게 되니까 이 정도로 아주 얇게 네, 넣어주시고 잘 보세요. 칼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아, 보이시죠? 두께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는 게 조금 많이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깎기 한 다음에요. 얘도 곱게 그냥 채 썰면 됩니다. 오, 종식 씨 지금 처음 해보시는 거 완전 맞아요? 처음, 인생 처음. 힘 조절이 좀 중요하고 네네. 저는 이렇게, 선생님만큼 섬세하게 되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예, 충분합니다. 네, 처음 해보신 거 치고. 네. 네. 선생님. 이 정도면 어때요? 돌려깎기 너무 좋은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이 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아, 그래도 네, 네. 충분히 잘 하셨어요. 아, 이제 네. 근데 한번 해봐서 감이 좀 잡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네. 이제 30초 안에 완벽하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 이렇게 선물 드리는 걸로 한번 구독자 이벤트 가는 거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구독자 감을 좀 잡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이 깎기 대신에 두 분의 단합도 볼 겸 밸런스 게임은 어떠신가요? 열 군데 중에 두 분이 맞추시는 개수만큼 구독자분들에게 보리굴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을 우리가 해서 마음이 맞는 만큼 아, 좋습니다. 네, 가볼게요. 김치찌개! 오! 나이스! 선생님 짠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블렌드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오! 반민초! 아! 찍먹! 딱! 크림! 파스타! 보쌈! 당근! 당근 아까 빼놓을 수 없는 재료라고? 오이 돌려깎기까지 MB 마지막 가겠습니다. 파로의 높이림! 하나 둘 셋! 바로 나이스! 절반 이상! 아까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구독자 그럼 6분께 드리는 거죠? 6분께 저희가 보리굴베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자, 정신 차리고 다시 네, 요리에 집중을. 맞아요. 자, 이제 오이는 이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오이는 수분이 많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씨는 제거했지만 오이는 소금에 살짝 절일 건데 여기에 물을 살짝 넣어주면 절여지는 과정이 좀 네, 시간이 절약되는군요. 이제 밑간도 되지만 안에 있는 이제 수분을 삼투압작용으로 이제 빼주는 거죠. 이제 표고버섯 아까 효능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검표고버섯인데요. 길이는 얼추 맞죠? 네. 그런데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게 썰어주신 다음에 네. 나머지 채소들은 볶으면서 우리가 소금 간 해줄 거고 네. 표고버섯이나 육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장으로 양념해요. 간장으로. 네. 또 저당 간장 쓰시겠죠? 그쵸? 네네. 간장은 뭐 살짝만 깨소금 고소하게 넣고요. 손맛. 네, 그래서 골고루 양념이 되게끔 동식 씨가 제가 한번 꽉 한번 쳐주세요. 네. 예쁘게 썰어놓은 옷에 고명 볶아볼게요. 불 네. 켜주시고요. 우리가 다 곱게 채 썰었기 때문에 채썬 재료 볶을 때는 젓가락이 더 잘 볶아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소금 간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오. 네. 아까 왜요? 왜냐면 왜? 소금을 썼잖아요. 오, 맞습니다. 삼투압 할 때. 아우, 역시. 표고버섯은 좀 오래 볶아야지만 더 쫄깃쫄깃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오래 볶을게요. 네. 네. 이제 보리굴비 한 겹 식었으니까 살을 한번 발라볼게요. 좋아요. 네. 먼저 이제 이렇게 대가리를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배를 갈라서 네.
이렇게 바늘. 그럼 이제 뼈가 지금 뼈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네. 어. 요거 제거하시고 네. 그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쪽 제거하시고 또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꼼꼼히 끝쪽에도 뼈가 있군요. 가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지느러미 있는 쪽에. 지느러미 쪽 잘라 주시고 최대한 살이 상하지 않게. 어, 그럼요. 네. 네. 그냥 손으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네, 준비해서 여기다 놔주시면 돼요. 자, 이제 곁들여서 먹을 쌈장 소스를 준비해 볼게요. 네. 재료 보시면 뭐 된장, 고추장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그 밖에 양념 재료가 있는데 좀 씹히는 식재료를 넣어볼 거예요. 오. 그래서 견과류는 사실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하고 네, 면역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은 재료잖아요. 그 다음에 홍고추, 청양고추 넣어서 칼칼함을 살리면서도 쌈장 만들었을 때 이런 빛깔의 재료가 들어가면 훨씬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쵸. 그리고 파마늘 이렇게 좀 입자 있게 준비해서 같이 섞어서 주시면 홍고추랑 청양고추 대신 뭐 파프리카 같은 거 넣으셔도 좋아요. 너무 맵지 네. 않게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네. 보시면 여기 된장 들어갑니다. 된장 반 컵. 고추장, 저당 고추장 두 큰술 네. 네,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알룰로스 또 넣을 거거든요. 화룡점정으로 딱 이 쌈장을 위에 탁 올려주면 너무 예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쌈장도 지금 맛있게 완성이 됐어요. 네. 자, 선생님.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끝난 건가요?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오늘 보리굴비 요리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쌈채소도 잘 씻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차가운 물에 씻어서 드시기 전까지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이제 물기 털어내고 그렇게 딱 올리시면은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케일을 꼭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십자화가 채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이게 열십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개의 꽃잎이 십자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채소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십자화가 채소는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손꼽혀요. 네, 십자화가 채소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암으로 발전되기 전에 그런 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암세포 증식을 막는 데 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입에 들어가고 우리 가족들 입에 들어가니까 꼭 이런 효능 효과들도 잘 챙겨가지고 네. 건강한 음식으로 챙겨서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덜어드릴게요. 케일에 이렇게 그 치커리 하나 같이 선생님도 곁들여서. 저랑 같이 만들어요. 네, 좋아요. 네. 쌈장도 올리고 짠. 보리굴비 맛이랑 준비하신 채소 다섯 가지의 맛이 다 느껴지네요. 네네. 잘 먹겠습니다. 알았어요. 싸서 한 절반 정도 드시고 포만감이 올라왔을 때 그때 녹차를 부어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원조 보리굴비 짝꿍이 또 녹차물이거든요.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암 발병 위험이 또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보리굴비랑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좋지만 그냥 하루에 뭐 네, 한 잔 정도 녹차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도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황을 뽑아볼 건데 네. 제가 먼저 뽑을까요? 네, 한번 네. 뽑아주세요. 아,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 오마카세. 야, 별게 다 들어있네요. 야, 오마카세. 재밌는데요? 오마카세는 선생님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예. 재료, 고기 열아. 어, 아, 슈퍼푸드. 오. 네. 아니, 지금까지 슈퍼푸드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거 말고 또 새로운 재료로 한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오마카세니까 슈퍼푸드로 또 다양한 음식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회 주제 키워드는 오마카세, 오마카세. 그리고 슈퍼푸드로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건강한 요리 다음 회차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쿡북 시즌2 암 예방 저당 레시피. 저희는 더 건강한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에도 구독, 좋아요, 저당 필수! 지난주에 그 제가 사행시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오늘은 또 선생님이
4행시 하면서 또 마무리를 하는 게 보리굴비 4행시 보리굴비? 그럼 제 2번까지 네. 제가 갈게요. 아, 네. 보 보경이에요. 리 이쁘죠? 어? 굴 굴세요. 예쁜 건 아닌 것 같고 비 beautiful? 오, 좋아요. 아우, 저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띄워주시고 오늘까지는 이렇게 가고 네. 다음에 또 한번 해주실 겁니다.